저는 대한노래지도자협회 사무총장 이미서입니다. 네, 저는 트로트계 막내 가수 김수찬입니다. 같이 인사드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말씀해 주시죠. 네, 2017년을 빛낸 영광스러운 최고의 노래 지도자는 황태성 강사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황태성 강사님은 안양에서 노래교실을 직접 운영하면서 발효발전에 임하셨으며 황태성이라는 예명으로 각 노래교실을 사랑받고 있는 멋진 강사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빨간 드레스를 입고 나오셨네요. 이상의 선생님 같아요. 네, 아름다웠습니다.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7년 대한노래지도자협회 대상 황태성 귀하는 노래교실에서 뛰어난 음악성과 리더십으로 대중음악 발전과 회원들의 정서 함양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어 2패를 빕니다. 2017년 11월 26일 사단법인 대한노래지도자협회 회장 나유성. 네, 축하드립니다. 조화진 강사님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조화진 강사님은 부천의 대한노래지도자협회 지회를 운영하며 깔깔깔 봉사단이란 이름으로 부천 지역에서 재능나눔을 실천하는 멋진 분입니다. 이게 갤러리가 많이 오셨나요? 네, 여러분들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7년 대한노래지도자 대상 조화진 내용은 전과 동일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번에 소개할 상은 바로 가요발전에 이바지하며 봉사활동을 정말 열심히 하신 가수들께 수상하는 상이죠. 네, 맞습니다. 가요가 양적으로 팽창하는 요즘 질적으로 함께 성장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시상자는 본협회 이상남 교육위원장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네. 첫 번째 본상 수상자입니다. 네. 여러분들께 봉사가수 대상이죠. 네. 네, 봉사가수 대상은요? 산과 약초를 벗삼아 산에 살며 다단지역에서 가서 활동하고 봉사하시는 금수봉 가수님이 수상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걸 많이 쓰신 네, 것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멋있으십니다. 네, 2017년 가요발전 봉사가수 대상 금수봉 귀하는 2017년 전국 놀이교실에서 벌써 다 받으셨어요? 네. 이장현 가수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가요발전 봉사가수 대상 이장현 귀하는 2017년 전국 노래교실에서 가요발전 봉사 가수 대상에 선정되었기에 2패를 드립니다. 2017년 11월 26일 대한노래지도자협회 회장 나유성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가요발전 선행상은 있는 거야 주는 거야의 주인공 최신영 가수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최신영 가수는 방송활동과 경연에서 자선, 위문, 봉사 공연을 주축으로 성실히 인지도를 높이고 있는 가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2017년 가요발전 선행가수 대상 최신영 귀하는 2017년 전국 놀이교실에서 가요발전 선행가수 대상에 선정되었기에 2패를 드립니다. 2017년 11월 26일 사단법인 대한 노래지도자협회 회장 나유성.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또 한 분의 가요발전 대상 선행상 수상입니다. 시상자는 역시 박정숙 부회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또 한 분의 수상자는 돈이 먹일래 주인공입니다. 송돈 가수. 2017년 가요발전 선행가수 대상 송돈. 내용은 전과 동일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두 분 모두 축하드립니다. 네, 가요 발전을 위해서 늘 노력하는 분들께 드리는 상이죠. 네, 맞습니다. 그럼 먼저 시상자를 소개해야겠죠? 네, 김수찬 씨가 좀 멋지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멋지게 하니까 부담스러운데. 네, 시상은 본협회 강정숙 부회장님께서 수고를 해주시겠는데요. 네. 네, 첫 번째 공로상 수상자는 네. 인생은 한방이라는 노래로 이집 음반을 내고 활동하고 있는 임치환 가수 축하드립니다. 또 활발한 활동을 하시는 분이시죠? 네,
축하드립니다. 2017년 가요발전 공로 가수 대상 임치환. 귀하는 2017년 전국 노래교실에서 가요발전 공로 가수 대상에 선정되었기에 2패를 드립니다. 2017년 11월 26일 사단법인 대한노래지도자협회 회장 나유성.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자리 잠깐 머물러 주시고요. 두 번째 수상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상자는요, 이 좋은 세상에 라는 노래로 얼굴을 알리고 가요 무대 공중파에서 이름을 알리고 있는 참신한 우리 정현수 가수가 선정되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2017년 가요발전 공로가수 대상 정현순 내용은 전국이랍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리에 잠깐 소개를 해주시고요. 세 번째 수상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상인 우리 사랑의 주인공 신영신 가수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신영신 가수는요, LP 음반이던 1972년 7월 지구 레코드사에서 너 하나만이라는 노래로 타이틀곡으로 데뷔한 후 가요 생활을 시작해서 50년째 노래를 하고 계십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2017년 가요발전 공로가수 대상 신영신 내용은 전과 동일합니다. 네. 네, 공로상 수상하신 세 분께 아끼본 박수. 앞으로 조금 나오실 사진이 좀 뵙게 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상은 대한노래지도자협회와 가요발전에 노력하신 분들께 특별히 드리는 특별상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특별상. 정말 특별한 상이 아닐 수 없는데요. 네. 누가 시상을 하게 되나요? 네, 시상자는 노래지도자협회 김경자 부회장님이십니다. 네, 김경자 부회장님 자리로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부회장님 외모만큼이나 마음씨도 고운 노래 강사님이십니다. 네. 네, 그럼 수상자를 발표하겠습니다. 특별상 수상자는 꽃피고 세울면의 윤호만 가수님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아직 지금 도착 전이신 것 같은데 윤호. 네, 그러면은 잠깐 미뤄두기를 하고요. 네. 네, 두 번째 가수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한 번의 두 번째 특별상 수상자는 바로 장대비를 타이틀로 열심히 활동하시며 사랑과 재능을 나누시는 앞장서는 정윤순 가수님이십니다. 네, 정윤순 가수는 미스코리아 네. 출신으로도 유명하죠. 아, 어쩐지요. 네, 외모가 참 아름답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2017년 가요발전 특별 가수 대상 정윤순 내용은 전과 동일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마치고요. 이어서 2017년을 빛낸 성인 가수 시상식을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상 역시 특별한 상인데요. 이름하여 컴백스타 가수상입니다. 대한노래지도자협회 이자영 수석부회장께서 시상 도와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수상자는요. 상어머 남촌에는 이라는 노래로 히트송 반열에 오르신 원조 개구리로 통하는 분이시죠. 박재란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요즘 꼬이지면 어때서라는 크로즈로 다시 컴백하신 우리 원로 가수입니다. 여러분 아낌없는 박수 다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대단한 미모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네, 2017년 컴백스타 가수 대상 박재란. 귀하는 2017년 전국 노래교실에서 컴백스타 가수 대상에 선정되었기에 2패를 드립니다. 2017년 11월 26일 사단법인 대한 노래지도자협회 회장 나유성. 네, 여러분 아끼고는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아름다우십니다. 여전히. 네. 네. 저희가 이런 사회 아니고서 어떻게 이런 원로 가수분을 만나볼 수 있겠어요. 네. 아끼고는 말씀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도 솔직히 이분을 잘 알고 계신데 워낙 또 대선배님이시고 아이스크림 사랑이라는 노래를 또 이렇게 부르셔서 많은 사랑을 받으신 분이시죠. 임병수 선생님이 수상하셨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임병수 대선배님을 제가 2017년 컴백 스타 가수 대상 임병수 내용은 전과 동일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임병수 가수의 멋진 스마일 모습 보기 좋으시죠? 네, 큰 박수
가수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개인적인 자리에서 누나라고 하는데요. 네. 네. 여러분 아낌없는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이 한 번밖에 받을 수 없는 신인 가수 대상입니다, 여러분. 네, 2017년 여자 신인 가수 대상 서정아. 귀하는 2017년 전국 노래교실에서 여자 신인 가수 대상에 선정되었기에 입회를 드립니다. 2017년 11월 26일 사단법인 대한 노래지도자협회 회장 나유성. 네, 축하드립니다. 바로 이하령 가수에게 수상의 영예가 돌아갔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2017년 여자 신인 가수 대상 이하령. 내용은 전과 동일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공동수상이십니다. 총 세 분이겠죠, 그러면. 사랑의 불꽃으로 인지도를 돌파해 가시는 현정아 가수님 축하드립니다. 7년 여자 신인 가수 대상 현정아. 내용은 전과 동일합니다. 네. 박수도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남자 신인 가수 대상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수찬 씨도 작년에 신인 가수 대상을 받으셨잖아요. 네. 그랬는데 네. 뭐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상을 주셔가지고 정말 올 한해도 작년에 그 상을 받아서 그런지 올 한해도 일이 술술 잘 풀렸던 것 같아요. 네. 네. 남자 신인 가수 대상 시상은 대한노래지도자협회 운영위원장이시며 수신자부담의 주인공 남산 가수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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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남자 신인 가수 대상 주인공은요, 홍랑의 민수연 가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민수연 가수의 홍랑이라는 곡은 노래교실에서 아주 요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곡이죠. 그리고 네. 개인적으로 저랑 동갑되게 친구이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2017년 남자 신인 가수 대상 민수연. 귀하는 2017년 전국 노래교실에서 남자 신인 가수 대상에 선정되었기에 입회를 드립니다. 2017년 11월 26일 사단법인 대한 노래지도협회 회장 나유성.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저희가 프로기에 별을 집어넣는데요. 여러분들 앞으로 더욱 이상하시라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네, 오셨네요. 민수연 팬클럽. 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남자 신인 가수상도 이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보면 볼수록 미남이세요, 민수연 네, 가수가. 네, 저랑 그러니까 라이벌이에요. 네. 외모만요. 농담이고요. 네. 두 번째로 남자 신인 가수상을 받으실 분은 이분은 정말 안동역에서 2탄이라고도 불리우는 네. 춘천역에서를 불러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분이죠. 윤쾌로 가수님 축하드립니다. 언제나 밝은 미소가 이미지를 더욱더 좋게 만드는 것 같아요. 네. 윤쾌로 가수 보면요. 축하드립니다. 2017년 남자 신인 가수 대상 윤쾌로. 내용은 전과 동일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훌륭한 자리에서 여러 선배님 앞에서 또 신인상을 받은 네 분 다들은요. 대한노래지도자협회 김성민 고문께서 직접 도와주시겠습니다.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네. 김성민 고문님은 새로화 방송 스튜디오 사장 대표님으로 지금 활동하고 계시죠. 네, 단상 가운데로 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최고 여자 인기 가수 대상 수상자는
요즘 연분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가수 김양 씨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정말 개인적으로도 너무 좋아하고 친한 누나입니다. 네. 아, 무대에 정말 잘 어울리네요. 오늘 준비한 무대와 김양 가수와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2017년 여자 인기 가수 대상 김양. 귀하는 2017년 전국 노래교실에서 여자 인기가수 대상에 선정되었기에 이 패를 드립니다. 2017년 11월 26일 사단법인 대한노래지도자협회 회장 나유성.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김양 선배님은 우리나라로 사랑을 받은 이후에 또 요즘 연분이라는 곡으로 뜨겁게 인기를 아주 세계적으로 구가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여자 인기 가수 대상에 이어서 이제 남자 인기 가수 대상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 역시 대한노래지도자협회 전용선 고문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네. 네, 전용선 고문님은 아이네TV에서 대표로 활동하시다가 지금은 GMTV 대표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네. 수상자를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상자는 올해 아마 성탄절에 나오는 캐롤만큼이나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많이 울려 퍼진 소풍 같은 인생의 주인공 추가열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얼마나 이걸 사랑받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추가열 가수에 좀 소개가 네, 좀 적지 않나요? 저도 네, 존경하는 분이라서 진짜 소풍 같은 인생은 노래교실은 교과처럼 요즘 많이 불려졌고요. 또한 선배님은 싱어송라이터로서 노래와 창작에 정말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경례의 박수 다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 짐작하셨다시피 영예 대상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정말 한 해 동안 수없이 많은 별들이 뜨고 지는 이 가요계에서 정말 화려한 빛을 발했던 두 분께 드리는 상인데요. 우선 먼저 여자 최고 가수 대상입니다. 네, 시상해 주실 분은요 문화예술소통연구소 장종원 소장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네. 장종원 소장님은 개관 리토피아 발행인 겸 주관입니다. 수상자는 김수찬 씨가 발표해 주시죠. 네, 시상자 먼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유성 협회장님 단상으로 자리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노래와 네. 같은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아꼈다가 이따가 치시기 좋으신 건가요? 네, 저희 2017년을 빛낸 성인가요 대상은요 남자 가수가 조항조 가수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네. 조항조 가수가 선정이 되었는데 오늘 제주도에 오늘 자선 공연을 하러 가셔서요 지금 참석을 부득이 못하게 돼서 네. 대리 수상을 해주시겠습니다. 추가열 가수께서 대리 수상을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2017년 남자 최고 가수 대상 조항조. 귀하는 2017년 전국 노래교실에서 남자 최고 가수 대상에 선정되었기에 이 패를 드립니다. 2017년 11월 26일 사단법인 대한노래지도자협회 회장 나윤성. 네, 제주도에 계신 조항선생님 축하드립니다. 네, 추가열 가수께서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은 아주 호감호재하는 관계로서 매우 절친한 관계입니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조항조 선배님이 지금 제주도에서 사실은 공연 딜레이가 돼가지고요 한 2시간 정도 늦게 도착을 해야 돼서 부득이하게 제가 상을 대신 받아달라고 저에게 직접 전화가 오고 우리 협회장님께도 전화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해해 주실 거죠? 네, 제가 가서 여러분이 뜨겁게 성원했던 건 바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2017년을 빛낸 성인가수 대상 여자 최고 가수 대상자는 문화예술소통연구소 장종권 주관님 다시 한번 무대를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김수찬 씨가 멋지게 올해 2017년을 빛낸 대한노예지도자협회 대상 주인공을 발표해 주시죠. 네, 2017년을 빛낸 성인가수 대상 여자 최고 가수 대상자는 바로
유진아 선배님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미운 사내를 통해 노래교실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무슨 사랑, 고추, 요즘에는 송혜 선생님과 함께 부른 아버지와 딸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네, 2017년 여자 최고 가수 대상 유진아. 귀하는 2017년 전국 노래교실에서 여자 최고 가수 대상에 선정되었기에 2패를 드립니다. 2017년 11월 26일 사단법인 대한 노래지도자협회 회장 나.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좋은 상을 주셔서. 아, 제가 오늘 사실 이 옷을, 어떤 옷을 입어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제가 잘 입은 것 같아요. 예뻐요?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 노래교실 선생님들이 제 미운 사내를 엄청나게 많이 가르쳐 주셔서 전국에 울려 퍼져서 이렇게 사랑을 받고 이렇게 좋은 상을 주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성인 가수로서 항상 내년에도 빛나게 할 수 있는 가수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상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지금 올라오시기에요. 우리 최고 성인 가수 유진아 씨의 노래를 청해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